큰 회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. 제약회사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. 이성훈 기자입니다. 제약업체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재작년부터 1년 동안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했던 A씨가 언론사에 제공한 녹취 파일입니다. 너는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마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잊어먹지 말라고 너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인마 알았어? 이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기사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2개월간 일하다 최근 퇴사한 B씨는 이 회장의 폭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도 실려갔다고 말했습니다. 내가 네 똘망이냐 인마 대들고 있어 이 주말이 닥쳐. 또 다른 운전기사는 이 회장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조수석을 발로 차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종근당 측은 기사들이 운전을 위험하게 해 주의를 주기 위해 폭언을 하긴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종근당은 지난해 기준 매출 8,300억 원 수준의 상위 제약사로 이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